우리 이제 자궁에 생기는 혹을 보통 자궁근종, 자궁성근증이 있고요. 난소에 생기는 혹이 바로 이제 난소낭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성들의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 혹이 언제든지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가임기에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근종이나 난소낭종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커지거나 아니면 생겨난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제 사춘기 때부터죠. 그래서 보통 사춘기, 우리 초경이 시작되는 만 11세, 12세 정도부터 이제 자궁근종, 난소낭종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그 나이에는 난소가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아무래도 분비가 조금 미약하고 보통 이제 10대 후반이라든지 이제 20대 초반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왕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성이 여성답고 건강하게 이제 성장을 하지만 반면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가임기 여성들은 특히나 자궁이나 난소에 근종이나 난소낭종이 생기지 않는지 정기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반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생리 때라든지 생리 때가 아닐 때 출혈이 있거나 하면 반드시 병원에 와서 자궁난소에 혹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